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장님 발언하시는데 그 시작하시면서 지난번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통령실을 찾아서 이 문서를 송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그걸 적법하게 전달하는데 마치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불법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내팽겨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본문구를 또 곰곰이 다 따져 보십시오. 예, 명백하게 이번 탄핵에 관한 청원은 기본적으로 청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도 하신 대로 청원이 들어와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또 회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게 적격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적격성도 안 돼요. 예, 그 중요한 안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안건이면 왜 중요하냐? 탄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의 청원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반증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그 탄핵 안에 대해서 청원 형태로 들어온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도 지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당 우리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게 청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뤄지질 않았어요. 이유는 그게 성격상 탄핵에 관한 내용이 청원 대상이 아니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적법한 이런 청원인 양, 그 대상도 아닌 그것을 갖다가 뭐 적법하게 전달하겠다고 갖다가 그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안 했겠어요? 분명히 그 불법적인 서류 전달이니까 거부했을 뿐인데 그것을 어거지로 마치 이거 거부를 고의적으로 하고 뭐 폭력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뭐그 그때 그 상황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발 좀 우리 국회가 민생이 산적하니 엄중한 시기에 제발 좀 그런 불필요한 행위로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법사위가 좀 정상적으로 오늘 논의하고 오늘 또 안건 조금 이따 대체 토론도 하겠지만 제발 좀 이제 오늘 모두에 있었던 것 같이 모범적인 모습을 위원장님께서 좀 많이 조성해 주시고 정상화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사진행에 관한 건데 위원장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박밭에서 벌어진 일을 호박밭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는요, 국회 청원이 아닙니다.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서도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의 소관이 아니라 국회 소관이다. 그래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을 국회에 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146만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국회 청원이 아니라 청와대 청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도 만약에 왔다면 저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왔다면 청원을 안한 그분들의 책임이죠.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법에 자 지금 송석준 의원님과 제가 일문일답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그래서 국회법 125조 5항에 보면 청원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심사 보고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요. 계속 이거는 청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청원의 대상이 돼서 이미 접수가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 국가 모독, 이세 건은 청원이 성립 안 합니다. 지금 140만 넘게 한이 청원은 그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동 접수돼서 법사위에 지금 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한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